안녕하세요. 무병무탈 건강이야기. 뇌졸중 예방을 위한 생활습관 조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뇌졸중의 주요 원인으로 고령의 나이, 고혈압, 당뇨병, 심장질환, 고지혈증, 흡연 등이 있습니다. 이 중 고혈압은 뇌졸중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혈압을 조절하면 뇌졸중의 발생 가능성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원인인 동맥경화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콜레스테롤이 높은 음식을 피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무조건 금연을 하는 것이 필요하며 당뇨병, 심장질환, 고지혈증 등이 있는지 정기적인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뇌졸중 예방을 위한 생활습관 조절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금의 섭취를 줄여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하루 평균 15에서 20g의 소금을 섭취합니다. 대략 4티스푼 정도의 양으로 식약처 권장량인 5g에 3에서 4배 정도 되는 양입니다. 서양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에도 2, 3배에 해당되는 양이기도 합니다. 고혈압과 뇌졸중 예방을 위해 염분 섭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소금 섭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식사 시 식탁에서 별도의 소금이나 소스류를 쓰지 않습니다.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음식에 직접 뿌리지 않고 따로 담아 조금씩 찍어 먹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작은 음식 그릇을 사용하여 섭취하는 소금의 양을 줄입니다. 작은 국그릇을 사용하면 일반 국그릇 대비 30% 이상의 염분 섭취를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국물은 적게 먹고 건더기 위주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무염 간장이나 저염 소금을 사용합니다. 네 번째, 가공식품인 통조림, 냉동식품, 치즈, 햄류, 라면 등의 섭취를 가급적 삼가해야 합니다. 주로 간식으로 먹게 되는 식품들인데요. 특히 육류에는 비교적 염분의 양이 많습니다. 대신에 채소와 과일, 우유, 견과류를 섭취하도록 합니다. 다섯 번째, 음식은 뜨거울수록 설탕을 많이 사용할수록 짠맛이 덜 느껴지기 때문에 조리 시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뇌졸중에 좋은 음식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뇌졸중 예방에 효과적인 영양소로 식이섬유가 있습니다. 식사를 통해 식이섬유를 섭취하는 것이 심장마비 예방에도 유용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혈압, 콜레스테롤 수치와 같은 혈중지질, 혈당치 등의 개선을 통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경감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각종 채소류, 과일류, 전곡류, 콩류, 해초류가 대표적인 식이섬유 식품입니다. 주로 미정제 곡물, 콩류에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주식으로 흰쌀밥 대신 잡곡밥을 섭취하고 일반 밀가루 빵보다는 잡곡밥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소류를 함께 먹는 것 또한 좋습니다. 이렇게 일상적인 식사를 통해 양질의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치매를 예방하기 위한 식품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무슨 역할을 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두는 치매 예방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항산화 성분이 많고 뇌세포가 없어지는 것을 예방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새로운 것을 학습하는 기능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하루에 3개에서 5개씩 매일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등 푸른 생선인 고등어, 꽁치, 삼치, 참치, 멸치, 연어 등이 치매 예방에 좋은 식품입니다. 양질의 단백질과 신경세포의 노화를 막아주는 오메가3, EPA, DHA 등의 불포화 지방산 및 각종 영양소들이 풍부하여 노화 방지, 성인병, 고혈압 예방에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외에도
콩류, 비타민C가 많이 함유된 식품, 녹차, 강황가루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콜레스테롤 섭취를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만약 피 속에 지방질이 많은 고지혈증 환자라면 지방 섭취를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높은 콜레스테롤이 온전히 음식 때문은 아니지만 음식으로 잘 다스리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콜레스테롤 섭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지방이 많은 육류의 섭취를 줄여야 합니다. 지방이 많은 삼겹살, 마블링이 가득한 소고기의 경우 포화지방산이 많아 콜레스테롤 대사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눈에 보이는 기름기는 가급적 제거하고 동물성 지방이 적은 살코기 위주로 매끼 한 토막씩은 섭취하도록 합니다. 두 번째, 튀긴 음식의 섭취를 줄여야 합니다. 튀긴 음식 또한 트랜스 지방산과 포화 지방산이 많습니다. 튀김보다는 조리기, 굽기, 찜, 삶기 등의 조리법을 택하고 동물성 기름 대신 식물성 기름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세 번째, 단 음식을 줄여야 합니다. 설탕의 과도한 섭취 역시 콜레스테롤 대사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설탕이 많이 들어간 빵, 음료, 당도가 높은 과일의 섭취를 피하도록 합니다. 균형잡힌 영양을 위해서는 다양한 식품을 통해 섭취하는 건강식은 필수적입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여러 영양소는 몸 안에서 각각 다른 작용을 하여 영양소들 사이에 상호 보완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영양소라도 과다하게 섭취하거나 부족하게 되면 영양의 균형이 깨지게 됩니다. 너무 많이 먹게 되면 혈액에 지방이 쌓여 결국 고지혈증과 비만으로 이어져 뇌졸중의 원인이 되기도 하며 또한 너무 적게 먹거나 편식을 하게 되면 우리 몸의 재생력이나 치유력이 떨어져 뇌졸중과 같은 질병 발생 시 합병증이 많아지고 회복이 늦어 심한 장애를 남게 합니다. 뇌졸중 예방의 기본은 식생활의 관리라고 생각합니다. 뇌졸중의 주요 원인이 되는 위험인자를 잘 관리하고 식이요법과 운동을 동반한 생활습관을 교정하면 뇌졸중의 약 80%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염분 섭취 줄이기, 포화지방 및 콜레스테롤 섭취 제한하기, 충분한 식이섬유소 섭취하기, 규칙적이고 균형 잡힌 식사 유지하기, 네 가지 지켜야 할 사항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울러 금주, 금연, 적절한 운동을 통해 뇌졸중 예방을 위한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큰나우병원 병원장 성남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